교재 129쪽 이제 넘어갈게요. 자, 스토리 4 샘플을 스토리 4라고 바꾸면 되실 거예요. 스토리 4 찾아보셔가지고요. 있네요. 우리 그냥 스토리 4가 있나? 여러분 다 있나요? 스토리 4가 있으면 그거 그냥 여세요. 예, 요거로 그냥 할게요. 요거로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큰 이미지 위에 큰 이미지를 딱 눌러요. 큰 이미지를 눌러서요. 주소 연결하는 거예요. 새 창으로 연결하는 거. 129쪽에 2번, 3번 하시는 거예요. 129쪽 2번, 3번. 돼 있네. 여러분 다돼 있나요? 나돼 있네. 안돼 있는 분은 여기 해주세요. 링크와 두개다 해주셔야 돼요. 링크와 타겟와 다. 그럼 새창뜨기가 될 거예요. Alt 같은 경우는요, 이미지를 불러올 수 없는 무슨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미지에 어떤 정보를 표시하는 게 Alternate Text라고 대체 글이거든요. 이게 이제 W3C의 어떤 그 작업, 작성 그 권고안에 따르면 반드시 해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주시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예, 거기 해주시면 언더바 블링크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새 창으로 이렇게 뜰 겁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요, 교재 131쪽 넘어올게요. 이미지 맵으로 문서 연결하기 해볼게요. 자, 이미지 맵으로 문서 연결하기. 그러면요, 스토리 4.html이 아니네요. 이번에 메인이네요. main.html인가요? main.html. 네, main.html 열었어요. 우리가 작업하던 거. 여기서 토토로 여기 이 동물 토토로 이미지를 한번 클릭을 해서요 링크를 그냥 거는 게 아니고요 지금 하는 게 이미지 맵이에요 이미지 맵 이미지 맵이라는 건 이미지의 어떤 지도 표시를 하는 거죠 이 이미지에 유독 여기에만 링크를 걸겠다라고 하는 게 이미지 맵이에요 자 이미지 맵은 이미지 전체에서 어느 부분에만 링크를 걸겠다라고 할때 하는 것을 이미지 맵 기능이라고 한다. 자, 그러려면요. 일단은 이미지를 클릭하셔야 돼요. 예, 일단은 이미지를 클릭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일단 이미지를 클릭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속성이 밑에 아래쪽이 속성이잖아요. 속성을 프로퍼티스라 부릅니다. 자, 속성에서 보시면은요. 맵이라는 부분이 생겨 있을 거예요. 이미지를 눌러야 이게 나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요, 이렇게 이미지의 일정 부분에만 링크를 걸 건데, 그 일정 부분의 모양이 네모날 거냐, 동그랄 거냐, 다각형일 거냐라는 거에 따라 다른데요. 우리는 토토로의 배 부분을 동그랗게 선택을 해서 그 부분을 클릭하면, 유독 다른 데 말고요. 유독 그 부분을 클릭하면 스토리 3으로 연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서 동그란 거 있죠? 동그란 서클 핫 스팟 툴이네요. 이름이. 자, 서클 핫 스팟 툴. 자, 서클 핫 스팟 툴을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한 다음에 배 부분을 자, 여기에서 이 방향으로, 요 방향으로 이렇게 드래그 하면 될 거예요. 이렇게 드래그. 되죠?
자, 드래그를 하면 뭔가가 생기는데, 자, 그 생긴 거에 대한 이 내용을 읽어보면요. Alt field, please라고 돼 있죠. 예, please describe 뭐 어쩌고 alt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은 이 alt 부분에 그러니까 이미지 전체의 alt뿐만이 아니고 맵의 alt도 해줘라라는 얘기예요. 자, 확인 누릅니다. 자, please라고 했으니까 해준다고 한다면 스토리 3. 예, 스토리 3이 그 뭐죠? 이게 작가? 이야기? 스토리? 작품 이야기인가요? 그죠? 그 뭐, 아니면 스토리 3으로 링크라고 적어주시든가, 스토리 3 페이지로 링크,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하셔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링크가 현재 샵 걸려있는데 정말로 스토리 3으로 정말로 연결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해줘요. 어떻게 해주시냐면요. 여기 스토리 3이 보이도록 일단 해줘요. 스토리 3이 보이도록 해준 다음에 링크에 타자를 치지 않는 방법은요. 이 동그라미 있죠. 동그라미의 이름은 포인트 파일이라고 불러요. 동그라미의 이름은 포인트 투 파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포인트 파일을요. 드래그 앤 드랍 하면 이런 게 생겨요. 제가 드래그 앤 드랍 하면 스토리 3으로 이렇게 딱 누르면 링크에 타자 치지 않더라도 스토리 3이라고 나오게 돼요. 지금 요 부분 지금 하고 있어요. 타겟은 블랭카란 말 있나? 블랭카란 말이 없죠. 없으면 자기 페이지에서 이동되는 거예요. 자, F12번 눌러서 확인을 해보면, 자, 우리가 여기에 그 기능 했나 보죠? 5% 알파 기능 넣었었나 봐요? 마우스 때문에 이렇게 되나요? 나만 이렇게 되나? 안 돼요. 클릭을 하면 페이지가 이렇게 이동되는데, 알파 기능이 저는 들어있는데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F12번 누르면 페이지가 일단 그 토토로 배를 클릭을 하면 페이지가 이동이 돼야 돼요.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 이야기로 이동이 돼야 돼요. 이건 스타일 시트로 해주는 거라서. 자, 아까처럼 마우스를 대게 되면요. 마우스를 대면 이렇게 그 반투명하게 마우스를 대면 이미지가 반투명하게 지금 50% 투명하게 처리됐는데 그렇게 하시려면은 먼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먼저 얘에다가 아이디 값을 부여를 해줬어서 아이디 값에다가요. 요 이미지 전체 있죠? 전체를 집어서 아이디 값에다가 여기 아이디라고 적혀 있죠. 클릭을 하면 생깁니다. 클릭을 해야 생깁니다. 클릭을 하면 아이디 값에요. 이렇게 적어준 거예요. 토토로라고 적어줬어요. 아이디 값에 토토로 이렇게 적어줬어요. 자, 아이디 값에 토토로라고 적어주고 난 다음에 곧바로 new CSS를 누른 거예요. 예, 곧바로 new CSS를 아, 여기 지원 안 되겠구나. 아, 취소하세요. 그거 지원 안 돼요. 손코딩 해야 돼요. 이게 CSS3 방식이라 지원이 안될 거예요. 1, 2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CSS도 이렇게 단계가 있거든요. 근데 새로 나온 기능은 드림이버가 아직 그 여기를 시치를 못 프로그램에 못 넣어가지고요. 자, 11번째 줄에 샵 토토로 콜론 호버라고 적으시면 돼요. 샵 토토로 호버 콜론 11번째 줄에 빈칸을 하나 만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마우스를 댈때 투명해집니다. 익스플로러에는 안 먹고 아마 크롬에서만 먹을 거예요. 다른 데는 먹는데 익스플로러가 안 먹더라고요. 어쨌든 우린 크롬으로 그냥 하고 있으니까.
취소하세요. 다 손코딩 하셔야 돼요.